저는 미소씨입니다. 또 제 혼자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의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생활하는 거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좀 뭔가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제가 행복을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2년도 9월달 될 겁니다.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5년 동안 15만 3천 갖고 나왔습니다. 겨우 어디 갈 수 있는 참 정도입니다. 그것을 정말 무등 겪고 방에서 애들 몸에 울었습니다. 저를 죄인처럼 생각하고 대합실에 들어가니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쪽에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 먹고 자고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저는 희망을 가졌는데 막상 여기에 들어보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제 경비원을 하게 됐는데 경비원에 가니까 보증을 씌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김상국 계장이 지금 차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사장님한테 내 조카니까 모든 걸 믿고 좀 써달라 해서 경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평생을 놓고 있지 않을 시간이고 평생을 잊지 못할 이 보호소입니다. 그것은 참 부끄럽지만 요 자리에서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희 부인이 간암으로 5년 고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도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 이제 범죄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부인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투병하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한. 그러니 저는 정말 갈 데 올 데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삶 살겠다라고 다짐을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경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1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원조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이유는 전과를 못 쓴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간을 주요원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을 받았죠. 여기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그 나름대로 생활을 저축해가지고서 이것이 만족할 게 아니라 생활관 식구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들이 돼서 뭔가 내가 힘을 대줘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다음에 제가 돈을 그건 한 50만씩 됩니다. 내가 보니까 자신 있죠. 훔친 건 아니고 얼마 뿌듯합니까? 참 1년 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잠깐 중단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 나이가 70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서 왜? 여기에 난 기대를 겁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은 담은 밥 한 그릇이라도 담은 연탄 몇 장이라도 이렇게 사줘야겠다는 마음 변함없고 저희 참 도움에 큰 보탬이 됐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파요. 여기서 출소했어요. 퇴소해가지고 방을 얻었습니다. 단방 가면 연탄을 피웁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요. 스트로프 있으면 스트로프 깔았어요. 예. 깔고서 자네 훈훈하죠. 참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암울하지만 그때 내가 잘 버텼구나. 용기를 가졌구나.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이거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느냐. 욕심을 버렸으니까. 여기서 저 이상 욕심 부르면 안 되겠다. 제가 항상 내 수첩에 발을 정자가 정도를 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정도가 아니었으면 전부 잘못된 길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난 후회스럽고 바보 같은 생각. 정말 헛살았구나. One too many lies I've heard being with you. 지금 매우 도와주신 분들은 돈이 좀 있고 이런 복지가들이신 줄 알았는데 도움을 받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 정신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주유소 일을 하시지만은 저희들에게 유모품을 전달하실 때 저희들은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추억은 기억에 남아야지. 나쁜 추억은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자신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기 길은 이탈됩니다. 또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건 아니죠. 정말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혹시 미력하나마 내 이 말을 듣는 추수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이 나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는 의지하지 마세요. 단지 용기와 힘을 갖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한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When there is love, when the heart feels heavy, we can lighten it up. If you've had enough, well you can empty your glass and we can fill it back up. You know it's up.